네, 이번 에피소드는 3.2 이남이에요. 이남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베리언트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는 타입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때 베리언트라고 표현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럭트에서는 필드라고 했었잖아요. 스트럭트의 필드가 이남에서는 베리언트라고 표현합니다. 같이 예제를 보죠. 이남에서 웹 이벤트라고 하는 이남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값들이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의 값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베리언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베리언트라고 이고 그러니까 스트럭트의 필드에 대응하는 것이 이남의 베리언트이고 그리고 스트럭트는 여러 개의 필드가 동시에 존재하지만은 이남 데이터 타입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페이지 로드가 있으면 나머지 네 개는 없는 거고 키 프레스가 있으면은 키 프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는 없는 거예요. 없어야 돼요. 자 그리고 인스펙트라고 하는 어떤 메스 펑션을 하나 정의했죠. 그리고 아규먼트가 웹 이벤트 타입의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에 담겨 있는 값이 이것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서 어느 것인지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. 그게 매치입니다. 비교해봐서 얘에게 맞으면은 그리고 이벤트에 이 전달된 아규먼트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전달되었으면은 이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거,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거, 아니면 네 번째, 다섯 번째 다 이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매치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매치 문장에서는 반드시 이것들은 이벤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요건 에러가 떠요. 화면에서. 자, 그래서 예제를 보겠습니다. 먼저 pressed라고 하는 것을 웹 이벤트 키 프레스 그죠? X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 요것이 instantiate 이남입니다. instantiate a an 이남 이남 밸류 이남 이름이 뭐였죠? 웹 이벤트라고 하는 밸류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어요. 그래서 다섯 개를 다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필드 다섯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의 스트럭트가 만들어지지만은 이남의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웹 이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꼭 하나만 있어야 돼요.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꼭 하나의 베리언트로 이남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. 그게 스트럭트와 차이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웹 이벤트 페이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남 베리언트의 특정한 베리언트를 지시할 때는 그 사이에 콜론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이 인스턴스 각각을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이벤트에 던져주는 거죠. 인스펙트 펑션의 이벤트 아규먼트로 던져주게 되면은 이 이벤트 매치는 이벤트가 이 다섯 개 중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또 이남에 있는 값을 불러내는 방식 스트럭트와 좀 다르죠. 스트럭트에서는 dot notation을 통해서 필드의 값을 불러냈는데 이남의 경우에는 단 노테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이렇게 매치 방식으로 이남의 값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.